아프리카 성지 불 주먹? 300개 콜? 아, 유튜브 지금 신청 중이라가지고. 신청 끝나면은 끝나는 대로. 슈퍼챗 탈게요, 여러분들. 인증 진짜 대기 중. 아, 한참 걸리네. 한 2달 걸린다는데. 녹화 눌러버려. 아, 맞아. 개발리고 왔어요. 아, 13점 쳤는데도 죽네. 13점 치고 지는 게임이 흔치가 않은데. 처음에 워낙에 못 쳐가지고. 지금 치시는 형님은 그 35점 치시고 은찬 엄마야. 그리고 전국대 우승한 적이 있는 형이고, 그리고 그 프롬팀에 있는 형이에요. 요번에 그 어디야, 태백시합 있잖아요. 태백시합 거기서 그 동네 바보형한테 져서 공동 3위 했네. 이번에는 요즘에 단골 좀 안 치더라고. 지금 치시는 분은 그 두께시라고, 그 요새 당구만 치는 분이에요. 하시는 일은 당구 치는 일. 야, 아, 지렸다. 야, 일단 좋아. 이거 지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이번 승패 좌우를 결정짓는 거지. 어우, 야, 두툼하게 잘 제꼈네. 자, 2점. 이 포지션이 좋다고 그랬죠, 요즘에 두께시가. 우라치면서. 자, 좋아. 또 뚱뚱하게 치면서 칠 수도 있고, 내 공을 먼저 나오게끔 칠 수도 있고. 뒤로 또, 뒤로 따라오게끔 치면서 1적구를 또 올리는 거고. 자, 3점. 좋아요. 이렇게 치는, 이렇게 쳐놓으면은, 그 누구랑 치더라도 이렇게 30점 놓고 치면은 완전 경쟁력이 있는 거지. 야, 뭐야, 이것도 뭘 치는 거야? 우라 안 쳐? 오마우시 깊숙이 들어가야죠. 깊숙이 안 들어가면 길어. 길잖아 다. 많이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오마우시 그 쉬운 공은 아니었는데. 야, 여기서 빈팀 한번 보여줬지. 우라를 안 치고. 다커스 넘버원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땡큐 쌉싸뷰스. 자, 길게 가야 돼요. 길게. 자, 길게 라인 좋고요. 세 공이니까 되겠죠? 아, 나이스. 고대야 어서 오렴. 3개월 연속 구독 중. 고맙다. 1년치로 해라, 1년치로. 자, 여기 3단 잘 안 내려가는 건 이제 알았어요. 아까 뒤에서 보고. 진짜 안 내려가게. 자, 잘 내려야 돼요. 하나, 더블로. 깊숙이. 야, 야, 머리가 좋네. 은찬 엄마가. 야, 머리가 좋아. 더블로 쳐버린다. 자, ADSL님. 와, 여기 이제 이것도 올라오는구나. 트위치도 올라오네, 트위치도. 자, 매너챗 하세요. ADSL님. 옐로카드. 자, 옐로카드. 한 장 줬어, 치즈. 잘 쳤네. 오마오 짧게 칠까요? 뒤로 포쿠션으로 칠까? 각도가. 짧겠는데?
왼손은 절봉이 한 명 추가요. 빠지면은 될 텐데. 자, 5대 3. 자, 여기서 에디 덕스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왔네요. 오늘 첫 참가라서 긴장해서 많이 못 쳤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는 업글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잘 칠 수가 없어요. 그럼 하점자가 아니야. 아, 그죠 여러분? 뭐 하점자 20 초반이 20점 초반 점수가 저희 땡큐 당구 방송에 나와서 출연을 하셨는데 개짝뛰기처럼 쳐. 20점 초반이 아니지. 잘못된 거지. 그 당연한 거예요. 점점 발전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잘 치면 잘못된 거예요. 자, 빵츄레이션 쳐서 여기서 이렇게 날라온다. 자, 여기서 짧아지나요? 되나요? 얍. 아, 맞았어.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 누구도 알 수가 없어. 왜? 테이블 상태가 부들부들하면 들어갈 거고 좀 딱딱하면 짧을 거고. 자, 여기 30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라인이 75에 35. 투쿠션? 쓰리쿠션. 조금 짧은 듯 되나요? 짧을 것 같은데. 예, 오늘 참가하셨던 에디덕스님 그리고 뭐 전투보스님 다들 잘 치시더라고요. 바티콜은 잘 치시는데 실력 발휘를 못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투가락 칠라나? 자, 투가락. 자, 여기서 보는 게 원 쿠션, 투 쿠션, 공 맞고 두툼하게 맞고 내 공이 한번 느려지면서 이렇게 맞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야, 지렸다. 와, 나이스 두캐비. 네가 그 유명한 두캐비냐? 아, 지렸네. 공의 나사지 상태도 그렇고 공의 상태, 공의 그 왁스키가 많으면은 부들부들 할 거고 없으면은 짧을 거고. 바닥에 코팅이 또 돼 있냐 안 돼 있냐. 저희는 코팅을 안 돼요 바닥에다가. 아, 여기서 없다 이거. 딕 예습 복습. 딜이네. 딕 예습 복습. 아, 좋네. 자, 우라치면 되겠죠. 우라치는데 원쿠션, 투쿠션, 원쿠션, 투쿠션 날라오면서 키스만 빠지면 되겠죠. 그러면 앞뒷방 다 있는 거죠. 이건 키스만 안 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보내놓고 가면 혹 짧아질 수가 있어. 그렇죠. 이렇게 보내놓고 가면은 탄력을 더 실어줘야 돼. 더 자신있게. 근데 지금 약간 이거 아직 팔이 안 나간 거예요. 이 은찬 엄마라는 거는 쪼갱이 설명해줬나? 강아지 이름이 은찬이에요. 은찬이 너무 귀여워. 자, 여기 똥창 들어오는 각도 25라인 맞으면 된다. 얼굴에 가려졌지만은 25라인 이렇게 지렸다. 됐다 이거. 그렇지. 유재용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추천 한 번씩만 누르고 보자고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도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포쿠션 1접구 조금 떼어 있어요. 회전력 많이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안 돼요. 원, 투, 쓰리, 뭐야. 삐잘났다. 잘 치죠? 은찬 엄마 형은. 은찬 엄마 형이라 그래도 이상하네. 은찬 엄마님은, 35점 치는데, 뭐, 잘 쳐요. 에버리지에 1.35? 그 정도 나와요. 1.35 평균 에버리지. 여기서 나이스 2점. 자, 하코를 칠 텐데 키스는 원쿠션 이쪽으로 간 사이 이쪽으로 보내는 거고 얇은 두께죠. 얇은 두께 쳐도 키스 안 나니까 깊숙이 들어와야 됩니다. 깊숙이 회전 다 살려서. 아이고, 회전을 다 못 살렸네. 폰이요? 폰... 그 화면 나오는데 밑에 보면 엄지척 있는데 그거를 화면을 조그맣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하면 엄지가 있어요. 자, 빵츄레이션 구멍이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있게 엎드리는 것만 맞아있다는 얘기죠. 오, 씨깍기였네. 여기서 회전이 웽
웽 해갖고 빠지겠네. 그래서 퉁 빠졌네. 아, 아까 전에 여기서 짱꼴라 이걸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아, 확실히 그 짱꼴라가 두껍게 치면은, 아, 어려워. 자, 재끼라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재끼는 거죠. 얇게, 부드럽게. 재끼다 말았네. 감사합니다, 방격현님. 자, 빵꾸를 쳐도 되고, 이거. 오마오시 쳐도 되고. 오마오시는 빨간 공이 나오면서 이쪽에서 내 공 오면서 키스가 날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 그만 잘 떼면 돼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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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길게 가면 확실히 키스를 뺄 수가 있지. 네, 방송 보시면 당구 많이 늘어요. 장담합니다. 야, 런 좋구요. 여기 40 정도 라인 맞으면 되겠죠. 출발, 70 출발해서 30. 1쿠션, 2쿠션, 3쿠션, 4쿠션. 하나, 둘, 아, 40 좀 안 나간 느낌이 있어, 이거는 지금. 길 수도 있어. 아, 아, 맞아. 좀 안 나간 느낌이 있어, 이거는. 자, 학구 레이지 돌려도 되고, 다이렉트로 봐도 되고. 지금, 완빵으로 그냥 하나 맞힐 거다, 그러면은 학구 레이지 쳐도 돼요. 근데, 저한테 학구 레지 치겠어, 이거는. 지금. 이적구가 좀 불편해. 그렇지. 그냥 학구 레지 치면 맞아 있으니까. 3점. 자, 여기서 공이 좀 안 섰는데, 키스를 빼면서, 저거는 지금 얇게 빼면서 내 공 짧게 세게 쳐가지고 짧게 약간 방 공에 그렇게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길게 쳤구나. 야, 제 최대한으로 잘 쳤는데 이게 어려울 것 같아서 짧게 얘기했던 건데. 자, 어마우시 1적구 부드럽게 치면 됩니다. 공에 3분의 1 좀 두께 맞추면 되겠다. 원쿠션, 쿠션 쭉쭉쭉쭉쭉쭉쭉 내려올 수 있는. 야, 이 뱃살이 노란 공을 가릴 것 같으니까 지금 우라를 쳐버리네. 야, 이거 오마옷이 안 친다고? 큐골이 좀 그 정도밖에 안 볼 텐데. 아니면 여기서 디펜스. 야, 원쿠션 쿠션 오마옷이 짧게네. 디펜스 할 생각은 없지 지금. 야, 지렸다. 나이스. 천장이 저희가 낮아서 달아도 천장 앵글이 되게 찌그러져 나올 거예요. 별로 볼품 없을 거예요. 자, 여기 30, 여기 5 정도 라인 이거 치는 거예요. 어, 포쿠션으로 쳤네. 더 길게 들어가는 거죠. 2점. 자, 재밌습니다. 게임 엎치락 뒤치락. 자, 이거 이쪽으로 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쳐야 되는데, 이러면 코너 깊숙이 잡혀야 돼. 코너 깊숙이. 생각보다 코너 깊숙이. 해전 다 살리고 부드럽게 쳐야 됩니다. 임팩트 많이 들어가는 순간, 내공 옆으로 튕그러져요. 저렇게 부드럽게 가서, 원쿠션에서 회전력을 잘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임팩트가 들어가면은, 내공이 많이 짧게 에러가 되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에러하죠. 자, 이제 사이로만 빠지면 되겠죠. 코너로 박아놓은 다음에, 저 사이로만 빠지면 돼. 지금 치는 테이블이 생각보다 쿠션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웍을 이용하더라도 여기서는 짧게 에러가 잘 돼요. 이걸 아직 알 수는, 이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이제 알았을 거예요. 아, 이제 입력된 거죠. 아, 이렇게 치면 짧아지는구나. 근데 조금 두껍게 가긴 했는데 저렇게 쳐도 나오는 테이블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죠. 코너웍들이 워낙에 좋아서. 자, 비껴치기. 조금 비켜. 1쿠션, 2쿠션, 3쿠션. 요렇게. 회전 너무 안 주고 있더라. 자, 빵꾸. 굉장히 어려워. 치고 거의 뭐 그냥. 김재형님 구독 감사합니다.
빵꾸를 이거 치시는 분들도 있죠. 가끔씩 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어려우니까 더블로 야 투가락으로 가나 여기 쳐서 원 쿠션 투 쿠션 빨간 공 맞춰서 쓰리 쿠션 이렇게 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칠 거예요. 부드럽게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아유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 자 짱꼴라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자 바로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오리발 잡죠. 우리 두께시는 그냥 뭐 다른 거 이게 쪼지도 않아. 뭐 있, 이 공이 있나 없나 쪼지도 않고 그냥 바로 쓰자마자 그냥 바로 오리발 잡어. 자 원쿠션. 야 이걸 친다고? 이거는 진짜 힘든데 이렇게 거의 빨간 공이 안 맞는다 싶게 들어가서 코너 깊숙이 박혀야 돼. 여기서 살짝 살짝 소비가 살짝 푸시 밀었어 살짝. 자 원쿠션 빵꾸 자 가능한 거죠. 원쿠션 공 맞고 여기서 쭉쭉쭉쭉쭉 내려오는 부드러움 굉장히 부드러움 임팩트가 좀 세면은 아무래도 튕기겠죠. 이게 튕기겠지. 근데 이렇게 쳐도 될 것 같으니까 친 건데 잘못 생각했지. 자, 처음에는 공들이 서로 잘 주고 잘 받았는데, 이제 공들이 안 주고 안 받기. 나도 안 주니까, 너도 안 주니까 나도 안 준다. 자, 다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칠 건데, 더블을 쉽지가 않지. 저런 팔로우 깊이로는 이 공을 치기가 쉽지가 않다. 좀 슉 더 들어가 줬으면 좋았지. 공이 어려워요. 시깎이 치시려나? 노란 공 치셔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이거는 각도가 이렇게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깊숙이 걸면은 그냥 아스발이 제대로 걸리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근데 기대까지 칠 수도 있어요 지금. 기대까지 쳐서 두껍지. 오? 이게 된다고? 여기서? 야, 인사했겠죠 여기서. 안 보이는 데서 인사했겠지. 안 보여. 무조건 해야지. 저 완전 공이 튕그러져 가지고 내 공이 완전 뭐 이상한 데로 가다가 회전이 없이 또 내려왔어요. 자, 좀 두껍게 치는 거죠. 회전력이 없다는 거는 좀 생각보다 두껍게 쳐 가지고 회전력이 많이 안 주고 치려고 하는 모양인 거예요. 좀 짧은 듯 되나요? 야, 됐다. 자, 2점. 여기서 이쪽으로 학구를 치겠죠. 하나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돼. 쉽진 않은 공이야. 키스는 이쪽으로 빼고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부드럽게 에비큐즈 봐보세요. 되게 촘촘하죠 에비큐즈리. 저렇게 들어가야 돼. 코너 깊숙이. 깊숙이 안 들어가는 순간 없습니다 이 공은요. 그래서 원쿠션에서 코너 깊숙이 넣는 데까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학구 레지 칠 건데, 빵! 쳐서 길게 칠 수도 있고, 다이렉트, 이렇게 쳐갖고 다이렉트 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게 좋지. 이거 맞으면 장타 코스다. 옆으로 맞아주면. 야, 지렸다. 여기서 한번 갑시다. 야, 장타 한번 갈 것 같아요. 행진곡 한번 틀게요. 좋다. 지금 15대 8 벌어집니다. 처음에 많이 도망갈 수가 있었는데 자 이거는 우라를 칠 텐데 일적으로 이쪽으로 보내고 내 공을 여기 30 라인 맞게끔 칠 거예요. 그렇죠. 혼으로 보내고 내 공 30 맞고 잘 치네 민찬 엄마. 죽지 않았네. 자 여기서 일적구가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두께시는 다행인 거예요. 자, 지금 당점을 많이 내렸다는 거는 여기서 끌어서 원쿠션, 투쿠션, 레지를 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짧아지는 모양을 밑에서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저렇게 제끼라우트를 한 건데, 길지. 좀 더 끌었어야 되는데, 조금 속도가 빨랐던 것 같아. 조금 속도가 빠르니까, 꼬부라질 시간을 덜 주니까,
내공이 그만큼 길어졌다 이거죠. 자, 키스 이거 1접구 2접구 빼고요. 내공 짱꼴라를 치는데 1쿠션, 2쿠션, 3쿠션, 4쿠션, 5쿠션 이렇게 칠 거예요. 1접구 코너로 빼야 됩니다. 이렇게 코너로. 코너로. 얇게 쳤어. 키스를, 키스를 열로 빼려고 했던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벌어지나요? 자, 1접구 뚝뚝하게 빵 칠 수 있는 두께가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빵 치, 키스가 빠질 수 있나 없나. 키스 안으로 빼겠죠. 뚱뚱하게 빵 쳐야 돼. 이거 치다가 1접구 2접구 키스 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저렇게 지금 코너로 빼야 돼요. 봤죠? 1접구 속도 봤죠? 엄청 두껍게 세게 치면서 1접구를 빵 코너로 보내고 내공을 빵 쳤, 빵 치니까 1접구한테 힘을 어느 정도 뺏기니까 내공을 천천히 가게 되겠지. 자, 1점 여기서 쳐서 1쿠션 여기서 2쿠션, 3쿠션, 여기서 4쿠션 이렇게 비껴치기. 조금 비켜. 그렇지, 안으로 꺾어 들어왔어. 여기서 조금 길 수도 있고 퉁! 좋다. 처음에 이 형을 안 지는 오래됐어요. 안 지가 한 10년은 넘었죠. 그때 당시에 중대 칠 때 만났었는데 좀 치긴 쳤는데 잘 안 쳤어요. 죽방 같은 거를 약간 변두리에서 쳤어. 이 형은 변두리에서 우리 죽방 잘 치고 있는 데서 거기서 시선 형은 아니었어. 근데 어느 순간 대대를 치게 하는, 대대를 치면서 몇 번 치게 됐는데 잘 치더라고. 생각보다 되게 잘 치더라고. 공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해.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안 단단해 보이는데 치면 칠수록 단단하다는 게 느껴져. 자, 코너 깊숙이 가야 되고 1접구 어퍼컷 쪽만 빠지면 되죠. 코너까지 너무 느린 속도는 아니고 탄력 있게 탕 나가야 돼. 탕 맞아줘야 되는데 이거. 야, 좀 짧았어. 그러니까 조금 짧은 느낌이 나왔어. 좀 자신 있게 나가라고 두께 씨. 왜 이렇게 절었어 갑자기. 1쿠션, 2쿠션, 3쿠션으로 안 보고 이거 4쿠션으로 볼 수도 있고 3쿠션으로 볼 수도 있고. 3쿠션으로 갈 거면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돼. 이상 3쿠션 이 상태로는 안 나오지. 테이블 4쿠션으로. 이게 확실히 정해놓고 가야 돼. 3쿠션으로 갈지 4쿠션으로 갈지. 자, 왔다. 두께 봐. 가자. 자, 키스 이쪽으로 빼고요. 회전 다 살리고 가면 됩니다. 여기 지금 30라인 맞으면 돼요. 자, 부드럽게 키스 이쪽으로 빼는 두께로. 좋아요. 아, 오늘 굉장히 유난히 좀 팔이 안 나가는 느낌이네. 두께씨가 자 가자. 자, 여기서 비켜치기를 칠 건데 내공 넘어가지 않는 당점 잘 찾아야 되죠. 뭐야. 팔이 확실히 안 나간다는 게 느껴지죠. 아, 이건 아니야. 자, 빵꾸 뚱뚱하게 치면 됩니다. 이거 맞아 있어요. 이건 것 각도가. 야, 어우,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자, 16대 18대 9인가 지금 18대 9. 이거는 두께 씨한테 졸업의 찬스다. 제가 졌습니다. 자, 우라를 칠 텐데 1쿠션, 2쿠션, 3쿠션. 여기 10 이상 넘어가면 안 돼. 12가, 아, 그렇지. 10 정도 잘 죽였었어. 야, 아니, 두께 씨 요즘에 스타일이 상대방이 잘 쳐도 자기 스트로크를 잘 나가는 그런 스트로크인데.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돼. 깊숙이 두꺼우면 안 돼요. 깊숙이. 에이, 쎄쎄. 저희 BJ 3명이죠. 자, 공 열렸다. 공 열렸어. 자, 20 쳐도 되고 20 쳐도 되고. 자꾸 뱃살이 걸리는 쪽으로 선택을 안 하고 있어요. 오마오 짧게를 쳐. 1쿠션, 2쿠션 이렇게.
자, 빵꾸 이번에 왔다. 빨간 공 빵꾸 있나요? 아니면 안 나오면은 그 비켜치기 치면 돼. 비켜치기. 아니면 뒤에 거 빵꾸 쳐도 돼. 뒤에 거 빵꾸 치는 느낌 같기도 하고 이거 지금. 뒤에 거 빵꾸 치는 것 같네요. 깎고 빵꾸. 그렇죠? 20대 10이네. 더블 스쿼트. 자, 또 오마오 짧게가 있죠. 쳐서 여기서 원 쿠션. 여기서 생각보다 깊숙이 들어와야 됩니다. 원 쿠션, 투 쿠션, 여기서 쓰리 쿠션. 이렇게 부드럽게 치는 겁니다. 부드럽게. 아이고. 두툼하게 좀 약간 탄력을 붙여서 키스를 빼려고 했네. 그러니까 1접구가 반발력 때문에 키스가 생긴 거지. 야, 궁이 슬듯, 이거 있어. 짝구르드 반담 있어. 내 공을 살짝 뒤에서 출발시켜서 치면은 있어. 잘 치자. 더블? 갈수록 노랗게 변신. 머리는 노란데 갑자기 갈수록 노랗게 변신하는 게 아니라 갈수록 옆에 머리에 새치가 나오고 있어. 우리 두께씨 새치 유명하잖아. 하얘져. 점점 옆에 지금 새치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 아, 나이스. 당구하면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요즘 컨디션이 좀 잘 칠 것 같은데 오늘은 안 되네. 샷할 때 숨을 웬만하면은 안 쉬는 게 좋기도 하죠. 약간 리듬에 엇박자를 탈 수가 있지. 숨을 쉬고 그러면은 모르겠어. 저도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예전에는 안 쉬었던 것 같아요. 짱꼴라 반담이 짱꼴라예요. 짱꼴로드 반담 영화배우 모르세요? 짱꼴로드 반담? 굉장히 유명한 영화배우죠. 지금 이제 안 나오지만. 쫓아가야 돼. 두께비. 15이닝에 22대 10입니다. CC 면잘단님 별풍선 10개 땡. 야, 뭐야? 아, 뭘 왜 그래? 뭐 어울리지 않게 CC 면잘단님. 얼마 만에 지금 팬가입을 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게. 아, 나 또 갑자기 어색해지네, 또. 면잘단님이 팬가입을 하시니까. 김재환님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픈 브릿지라고 얇은 두께 툭 친다는 얘기예요. 툭 쳐서 길게 친다는 얘기. 30이 떨어져 들어갈 수 있는 느낌. 아이고. 멀리 있는 공 두께 정확하게 보는 팁이 있을까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치는 거야. 당구는 마음으로 치는 거야. 마음이 불편하면 두께가 안 맞아. 자, 빵꾸 또 짤빵꾸 왜 이렇게 많이 주지? 공중파로 가지야. 공중파 가면은 뭐 있나요? 공중파로 가면은 당구에서는 뭐 공중파로 간다고 별거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밀어서 쳐서 밀어서 이렇게 갖고 원 쿠션 한번 스트레이트 가면 안 돼요. 미는 느낌으로 해서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아이고 아깝이. 어? 문워크? 아까비 문워크. 해커는 이거죠. 해커의 레슨은 이거죠. 해커의 레슨은 이 공은 응? 해커의 이 공은 이 공은 레슨이죠. 상태 많이 안 좋네. 아, 자, 이거 안 맞으면은 빠질 수가 있어. 하지만 너무 깊숙이 빠졌다.
자, 어마오시를 칠 수도 있고. 자, 어마오시. 자, 멀리 있는 공 죽겠다는 거 어떻게 치나 봐보세요. 자, 마음으로 치고 있어요, 지금. 마음으로 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부드럽게. 저게 마음으로 따는 거야. 나는 이 공을 얇게 칠 거야. 얇게 칠 거야. 얇게 칠 거야. 부드러운 마음. 둥근 마음을 갖고 치면은 내 공은 둥글둥글하게 공이 다닙니다. 근데 뾰족한 마음으로 치면은 뾰족하게 다닙니다, 공이. 자, 빵꾸 부드럽게. ADSL님 멘트 조심하세요. 그냥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매너 채팅 하세요. 아셨죠? 네, 트위치 여기 바로 그냥. 예? 아시겠어요? 자, 안쪽으로 코너 깊숙이 든다 넣으면 된다. 야, 돌아도 없어, 돌아도 없어. 어, 왜 이러지? 자, 포쿠션. 똥창 치면은 포쿠션으로 맞겠다. 여기 자리 몇 자리? 50자리. 출발하는 자리 몇 자리? 50이 좀 안 되는 자리. 그러니까 코너를 치면은 맞겠다. 나이스 압사비우스. 자, 하고 또 치겠죠? 여기서 이거는 원 쿠션. 아, 흰 공이야. 죄송합니다. 원 쿠션. 부드럽게. 오픈 브릿지하고 부드럽게 친다는 얘기예요. 저거는. 다 부들부들하게 쳐야 돼요. 부드럽게. 하꾼은 항상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칠 거, 치는데 짧을 것 같다. 회전을 좀 더 주고 부드럽게. 저렇게 되어 있는 각도는. 다 내공하고 일자로 되어 있는 각도들은 이적구 위치가 물론 되게 길게 쳐야 될 때는 두껍게 치고 그러지만 그런 각도가 아닌 이상은 다 부들부들하게 치면 돼요. 은차는 엄마 잘 치죠. 자, 여기서. 얍! 맞았어. 그거죠. Q가 그거잖아. 롱곤이 저 뭐야? 꾸드롱이 쓰는 거.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마니피카, 마니피카랍니다, 마니피카. 저 꾸드롱 큐 때가 아닌가, 저거? 그거 다른 건가? 아, 다 예전보다 당구 어렵게 느껴졌다고? 당구를 좀 알아서 그래. 27대 13. 안 보이나요, 여러분, 저거? 저거 보이잖아요. 스코어. 27대 13. 화면, 크게 풀로 하면 보이는데? 어, 꾸드롱 아르모니아죠. 꾸드롱 아르모니아. 맞아야 된다. 맞으면 여기서 쫓아갈 약간 좀 희망이 보인다. 모바일도 전체 화면으로 하면은 보여요. 근데 저희가 원래 처음에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었어. 카메라가 목이 잘렸었어. 이게 안 보였었어요. 저것 때문에 카메라 각도를 조절을 한 거예요. 딱 카메라까지만 딱 해놓은 거잖아, 이렇게. 저 신경 많이 쓴 거예요,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화면을 좀 대형 터치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구 싸게 주실 분. 비싸잖아. 터치하는 거, 이거 대형으로 하면 비싸잖아. 야, 투거락 치는 거야? 얘 이거 마지막 판이에요. 자, 다들 뭐 추천한 방식만 눌러주시고 보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527분이신데 추천수가 180개밖에 없어요. 추천 한 번씩은 눌러주시고 보시는 거죠? 여기서 길다.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엄지척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보시는 거죠?
자, 레지. 여기서 10 떨어지면 되겠네요. 빵 쳐서 여기 떨어뜨리면 돼요.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여기고. 조금 짧을 수도 있어. 나이스. 엄지 모양 있어요. 엄지 모양. 이거 누르면 안 됩니다. 내려가 있는 모양 보이면 안, 누르면 안 되고, 요렇게 서 있는 모양 눌러야 돼요. 아, 예. 기본 매너죠.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눌러, 한 번씩밖에 못 눌러요. 엄지척 한 번씩 눌러주셔야죠. 추천하고. 그렇지. 키스 만나면 된다. 그렇지. 그리고 이적구를 시각기로. 아, 뒤져있네. 야, 이거 맞았으면 쫓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 5점이라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27대 2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5점이 되게 커요. 빵꾸 맞아있죠, 이거. 오늘 짤빵꾸를 많이 준다, 그죠? 다음에 두께시 뒤에서 죽빵 치면 좋겠다. 이런 짤빵꾸 많이 열어주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저희가 더 좋은 대로 옮기면은 진짜 화면 이거 잘 나오는 대로 해서 세팅할 건데 지금은 저희가 좀 열악하니까 그나마 열악한 환경에서 최대한 테이블이랑 점심반 잘 보이게끔 해놓은 건데 좀 이해해 주세요. 게시판님 감사합니다. 930번째. 1000번째가 얼마 안 남았다. 1000번째 약하자. 추천은 화면 밑에 보시면은 화면 터치하면은 UP라고 돼 있어요. UP. 자, 학구레 치면 맞아 있죠? 나머지 5점. 예. 닫기가 힘들지, 별풍을. 35점이면 잘 치는 거야. 35점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그냥 명문대, 서울대, 연고대 요 정도는 갔다고 봐야 되는 거야. 35점이면 공부로 치면은. 자, 키스 잘 빼고 내공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길어지지 않도록 키스 잘 빼고. 나이스. 자, 비껴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면 레지를 치겠고. 레지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로크를 하나, 둘, 촥! 촥! 야, 짧게 쳤네. 저런 스피드로 다이렉트로 친 건 절대 아니죠. 빠졌어, 이거는.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이러면서 또 접시를 줬네. 야, 오늘 빵꾸, 접시, 뭐, 쉬운 건 다 주네? 자, 원 쿠션. 여기 밑에 내려가서 투 쿠션. 맞고 다시 쓰리 쿠션, 요렇게. 거의 맞아있죠, 이거. 안 맞아있다고? 안 친다고? 맞아있는데? 야, 어렵나 보네. 노란 공을 쳐서 바운딩을 치는 건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서 이렇게 다시 다 들어오게. 그렇지. 다시 내려오게. 그렇죠. 이 각이 좋은 각이거든, 이 각도 봐. 아, 나이스, 압사비우스. 지렸다. 당달형님 레슨은 여기 문의하시면 됩니다. 밑에 카톡으로. 프리 레슨 받으세요. 레슨 받으실 때 프리 레슨. 그냥 한 시간 동안 옆에서 같이 당구 치면서 공 쓰는 것마다 다 물어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좋아. 궁금한 거 있으면 집에서 적어오면 되고. 이런 쇼트 학구가 어렵죠. 이런 쇼트 앵글로 쳐야 되는 학구들. 두껍게 치면 길을 것 같고, 저렇게 치면 짧을 것 같고. 자. 오늘은 좀 맛이 갔어요, 두께씨가. 오늘 맛이 간 두께씨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네, 책카피님 931번째 감사합니다.
아, 24시간 안 하죠. 야, 이거 오마우시 안 치고 우라 치네. 우라도 괜찮지. 쳐서 회전 많이 살려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저 깊숙이 들어와서 이게 지금 봐봐 좀 짧을 뻔도 했잖아요. 이게 여기를 위에를 떨어뜨리면서 회전을 살려서 이렇게 여기 떨어뜨릴 수 있고 더 밑에를 떨어뜨려서 회전력을 줄여서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저기 같은데 떨어지는데 원쿠션 지점은 다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껍게 치냐 얇게 치냐. 얇게 치면서 회전을 빼는 거고 두껍게 치면서 회전을 더 많이 주는 거고 같은데 떨어지는데 나머지 2점 거의 뭐 이번 기회 끝날 것 같은 느낌이죠. 이 하쿠레지 치면은 쳐서 여기 30 맞고 10 맞고 여기 10 맞고 들어가고 1 잡고 쳐서 열 위로 올라오고 일적과 다행히 좀 많이 갔어. 여기 서 있는 순간에 뭐 우라든 오마우시든 거의 맞아 있는데 이것도 거의 맞아 있다 봐야지. 오마우시 치는데 여기서 원 쿠션 투 쿠션 쭉쭉쭉쭉쭉 내려가야죠. 여기서 많이 꺾이면 안 되죠. 속도 많이 붙으면 쭉쭉쭉쭉 꺾이 안 꺾이죠. 많이 꺾이죠. 속도가 붙으면. 근데 부드럽게. 최태원님 구독 감사합니다. 네? 길게 되나요? 길게 되나요? 야. 아이고, 야, 잘 친다, 잘 쳐. 그렇지. 요한님 말씀이 정확해. 자만하지 마, 자만하면 안 돼. 오늘 팔이 안 나가지, 형. 확실히. 응? 절봉이가 몸에 뱄지. 아니, 썩었으면 좋아. 왜? 눈을 보여주기 싫어.